상호무변 검색광명 변조 법계사십팔원 도탈중생 불가설 불가설 전 불가설 항하사나 무 서방정토 극락세계 30이상 80종호 3 30 0이상 외상 80종호는 내면 상호예요. 자 부처님 이 상호가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부처님 처음 살아계실 때이 상호가 만들어졌을까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천년 뒤에 만들어진 거예요. 자 관세음보살님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아시는 분 없어요? 네?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그 당시 부처님 제세시에는 여자는 보살이 없었어요. 남자였어요 다. 그래서 남자 상호였는데. 여자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게 언제냐 중국으로 건너와서 부처님 돌아가서 천년 뒤에 관세음보살이 누구하고 가까워져야 되느냐 라고 봤을 때 보살들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왜 돈을 누가 잘 갖다 줘요 보살님들이 잘 갖다 주죠 아 관세음보살 보살 말고 신자보살들 그래서 신자보살들하고 친근감이 있게 하기 위해서 여자상으로 점점점 변해온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상이 본래상이 아니야. 그래서 부처님 열반하시고 한 900년 뒤에서부터 점점점 여자상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여자상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세음보살이 진짜로 있는 거예요? 가짜로 있는 거예요? 가짜란 말이야. 그래서 30 이상 80종어도 훗날, 부처님은 아마 이런 상호를 가졌을 것이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금색광명, 온법계. 금색광명이라 한 것은 법신불이랜약이죠 부처님 몸은 금색이지 않아요. 그지 않아요? 그래서 금색신 또는 자금광. 부처님 말씀은 금구.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죠. 48원 원력으로 중생들을 해탈 세계에 있겠으니 아미타불이 48까지의 어떤 원을 세워 가지고 부처가 되신 분 아니겠 계달아서 음, 그래서 48원 노력으로 중생들을 해탈 세계에 있겠으니 말할 수도 전할 수도 없거니와 아미타불의 본성을 여러분들 말로 할수 있어요? 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일일이 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말할 수도 전할 수도 없거니와 표현 못할 항아의 모래와 티끌같이 많고 많은 요런 뜻인데 자 여러분들 일봉이의 인격이 어때야 얘기들을 한번 해보면 여러분들 하루 쟁일해도 나의 인격을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함께하는 신랑인 아내에 대한 인격도 몇십 년을 살았지만 그분에 대한 인격을 여러분들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어떻게 말이나 글로 표현을 하냐그 얘기예요. 표현 못할 한아의 모래와 티끌같이 많고 많은 그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일일이 표현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개정해등 3종 정법고로 개정해등의 세 가지 청정한 법으로 초피 삼독 악업하여 성불도에 아니라 삼독의 악업을 조복해서 깨달음을 이루느니라 깨달음을 얻는 것은 뭐여요 결국 우리가 본성에서 육근육공의 육군 형성이 돼가지고 결국은 육근육계의 육군 형성되는 중생성을 다 모여 없애야 깨달음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중생성이 전부 모로 형성이 되느냐 탐진치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없애야 우리는 깨달음을 이룬다. 이능제 삼독하면 능이 능제 삼독을 끊으면 자, 정제하기 소멸하고 명주이 단 이용을 랬어 자. 여러분들 절에 가서 수행을 하는 게 뭐예요? 첫째는 번뇌를 없앤다. 또 여러분들 절에 가서 닦으러 다닌다라고 해요. 닦으러 다닌다. 그죠? 닦으러 어, 다닌다. 그러면 끊는다는 게뭘 끊는다는 거예요? 뭘 끊어? 여러분들 걱정을 끊어? 근심을 끊어? 탐진치를 없애는 게 끊는 거예요. 그럼 닦는 건뭘 닦아요? 자, 탐진치는 뭘 없앤다라고 했어요? 계정해로 없앤다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계정해로 없앤다. 그러면 끊는 거는 탐진치를 끊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닦는다라고 하면 대부분 뭐예요? 뭐 절하고 염불하고 뭐 어. 독경하고 사경하고 이걸 닦는다라고 표현하잖아. 그지 않아요? 그건 닦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닦는 거야? 응? 엄만 짓고 있는 거지. 닦는 건 뭐예요? 개정예를 하는 거야. 이건 절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디에서 해야 돼? 일상생활에서 해야 돼. 신랑하고 대판 했어. 대판. 응? 뭐, 일보 직전까지 주먹이 왔다 갔다 하고 욕 비슷하게까지나 대판했어. 막안볼 것처럼 속상하니까, 어디로 가? 조례로 갔어. 뭐, 친정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안살 거면 친정으로 가는 거고, 살 거면 절로 가는 기요. 응? 그래, 절로 갔어. 그러면... 업장 소멸한다고 지장보살 지장전에 가가지고 업장을 소멸해달라고 해그 다음에 이제 신랑 좀 착한 마음씨를 갖게 해달라고 이제 어디로 가? 관음전으로 가서 관세 보살께 티리빌어 그러면 신랑하고 대판 왔으면 해결을 누구하고 해야 돼? 요 어, 신랑하고 해야지 왜 거기 가서 하고 앉았어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탐진치가 생겼으면 누가 만들었어? 각자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해결해야 돼? 각자가 해야 돼. 뭐로 개정회로. 근데 왜 거기 가서 빌고 자라고 그래야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웃겨. 그래서 개정회를 하는 걸, 게 사람됨의 도리를 하는 게 개율이야. 그래서 편안함을 얻는 게 정이야. 그랬을 때 지혜로 밀어난단 말이야. 이건 스스로 해야 돼. 스스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닦는다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이계정의를 달리 뭐라 그래요? 삼취정결라라고 해요. 섭선법계, 섭중생계, 섭유래계. 유를 제대로 지키고 바로 중생을 위하는 거야. 중생을 위한다라고 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마. 나 중생, 집에 남편 중생, 자식 중생, 그죠? 거꾸로 놓고 보면 뭐예요? 중생이 붙처니까 남편 붙여, 자식 붙여, 아내 붙여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야 돼. 삼치정계로 개정해로. 그래서, 이능단학수선하면, 자, 여기에서, 이능지 삼치정계 하면, 즉재선이 구족고로 명지위순이라, 능이 삼치정계를 지키면 모든 선이 구족됨으로 이것을 닦는다라고 하느니라, 그러지 않아요? 음. 이능단학수선하면, 악을 끊고 선을 닦으면, 즉, 만행성취하여 자타구리하여 일체의 수행이 성취되고, 나와 남이 함께 이롭게 되어서, 보제군생고로 명지유도니라 널리 중생들을 구제함으로 건진다라고 하느니라. 자 무슨 일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의 생기는 근심 걱정 고통의 원인은 전부 탐진치료 형성이 돼.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개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 되는 도리를 하고 바르게 애도려가 하고 바른 지혜로 살아서 탐진치료를 끊게 되면 다시는 부부싸움도 안 하고 애들한테 욕도 안 하고 성질도 안 하고 도끼 눈도 안 떠. 그러면 그 자식들이 보면 우리 어머님은 언제나 늘 여여하시고 인자하시고 나도 저런 색시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 딸은 어떻게 돼 그런 걸 배우고 나면 시집가면 남편한테는 저렇게 여여하게 우리 어머니는 늘 해왔어 나도 해야지 그러면 자식이 배워요 안 배워요 주변이 배워요 안 배워요 그게 중생 구제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예요 건진되는 거야. 중생구제를, 중생들을 건진다. 고통에서 구한다. 그게. 왜? 좋은 말, 좋은 행동, 좋은 의지와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배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건진다. 중생구제 하는 것이라는 약기에요 옛날에 말감정사가 있었어. 말감정사. 옛날엔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지 않아요? 말 감정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 감정에 관한 한 도통을 했어. 그래서 돈을 잘 벌어요. 어떤 말이든 감정을. 해. 그럼 거기 가가지고서는 그말 감정하는 법을 배우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전에는 뭐 검은 빵만 차림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해가지고 금반지 만들고 목걸이 만들고 이런 세공업자들이 돈좀 벌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하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와야안 와요? 와가지고 거기서 심부름도 해주면서 어떻게 배워. 그러다 나중에 조금 짭짤하게 한 봉급도 좀 주지만 처음엔 봉급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말 감정하는 법도 배우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선생님한테 배우는 값을 내, 안 내? 낸단 말이야. 여러분들 지혜 잔뜩 배우잖아. 그지요? 근데도 그 회원 가입해서 만 원씩 안 낸다 그러니까 말도 소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잖아. 간혹 그 뭐여. 공육공 뭐 어디 칠빵빵이 이공삼십 그것도 빵빵 좀 눌러 좀 주고 아 공짜로 법문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다 못해 말 감정하는 법을 배워 돈 내고 배워 그런데 말 감정사가 이 박사가 자기한테 참 가깝고 친근한 사람한테는 일반 말을 감정하는 법을 가르쳐 그런데 자기하고 친근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천리마 감정하는 법을 가르쳐. 천리마 감정하는 데는 돈도 무지하게 비싸요. 응? 그 감정하는 데 왜? 말이 고급이다 보니까.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 지가 미워하는 사람들한테는 천리마 감정하는 법을 가르쳐. 왜 그럴까요? 자기 가까운 사람들은 일반 말 감정하는 법을 가르치고 돈도 조금 받아.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천리마 감정하는 법을 가르치면서 돈을 억수로 받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제자를 키운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왜 그렇게 하게 될까? 예? 옛날부터 보면 일반 말이 많갔어, 틀림아가 많갔어. 철, 천리만은 어떻게 돼요? 천 마리나 만 마리다 하나 있을 동말동이야 그러니까 장사가 되겠어도 안 되겠어. 그말 감정하는 법 배우도 장사 안 되죠. 근데 자기하고 가까운 놈들은 일반 말 감정하는 법을 배우니까 맨날 바쁘어안 바쁘겠어. 그거요. 바쁘겠어. 바로 그거. 그래야 자기가 가까운 놈은 말 감정하는 법을 배우도 일반 말 감정을 해야 돈벌이가 짭짤하고 어쩌다 오고 자기가 미워하는 놈은 천리마 감정하는 법을 배우면서 돈을 왕창 받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진실된 사랑이었고 어떻게 돼요?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나 불법도 좀 그런 방법이 없을까 싶어 <laughs> 가까운 사람한테는 좀 잘하고, 먼 사람한테는 어려운 거 하면서 잔뜩 강입하 이런 방법 좀 없을까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음.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의 진리를 얻고자 한다면 우주에서 변하지 않는 단한 가지의 진리를 터득하라. 무슨 진리? 모든 것은 변해간다. 모든 것은 더덥다. 공하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진리를 처음 일찍 젊어서 알았으면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나이를 먹어서 이제 이건 깨우쳐져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다소이없되는거 그냥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 아 이걸 보고 느낀 게아 부처님 정말 대단하다 하는 걸또 느껴요. 하긴 부처님이 이런 열반경 강의할 때는 언제 했어요? 80살에 하셨어. 그 연세면 어떻게 돼요. 구렁이 들대로 다 됐으니 뭘 모르겠어. 그렇지 않아요? 응. 모든 것은 변하고 덧없고 공하다는 거. 그리고 윤회라는 생사의 끝없는 순환에서 벗어나는 탄유 유일한 길은 하나 유일한 길은 해탈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활을 쏘는데 명사수의 명사수 멀리 서 활을 탁 쏘는데도 머리 위에 사과를 하나 딱 올려놔도 기가 막히게 사과를 딱딱 맞혀. 그럼 그런 명사수한테 관역자비로 누가 서주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몰려와 안 몰려와. 몰려오지요. 그런데. 아들이 화를 쏠 테니까 어머니가 머리에다가 사과 하나 놓고 서 계십시오. 그러면 그 어머니가 해주겠어. 도망가서 문장구가 안 나오겠어. <laughs>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응. 무슨 얘기냐.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아무리 모르는, 모르는 사람이고 안 겪은 사람이라 그래도 믿음과 신뢰를 좀 믿어 주는데.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보여?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나도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안 하겠지만, 나한테 거짓말 하지 마. 나가 안 믿어줄 수도 있어. 그때는 고로워지는 기어.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음. 자, 여러분들 봐봐. 부처님의 말씀을 믿었어 무당님의 말씀을 믿겠어 누구 말이다 신뢰가 있어 그럼 부처님의 진리를 믿겠어 스님들의 말을 믿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진리를 찾아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스님들의 말만 들으러 다녀야 돼내 말도 믿어야 돼안 믿어야 돼안 어, 믿어 여러분들이 직접 경전을 보고 부처님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타당하다면 그때 가서 믿어. 머리 깎았다라고 하면 거짓말해도 다 진짜인 줄 알고 예스님 놀고 계세요. 에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어느 누구 얘기도 듣지 마. 불찰 미진 수도마주기무한 국수 삼백육십만억일세 일만구천오백 동명 동호 대자 대비 아등도 사금색 여래나무 그 당시에 제일 많았던 게 표와 삼배라는 아, 거예요. 표와 삼배가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숫자의 역량을 표와 삼배, 대나무 갈대 같이 한량 없이 많은 3 6 0만원 11만 9,500만큼 같은 이름 같은 진리 대자 대비 일엽 평등전하시는 금생열의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우리 절에 있는 저 곰돌이의 털이 많을까요? 저 아래에서 올라오던 벼의 숫자가 더 많을까요? 시간 나으셔 봐. 여러분들 머리털하고 좀 비슷할 거야, 숫자가. 의심나면 한번 셔 봐요. 응. 자, 티벳에서는 부처님을 모로 표현하냐. 우리는 지금 부처님을 모로 표현해요. 신으로 표현하지요. 수리, 수리, 얍! 하면 어떻게 돼요? 쥐가 사자가 되고, 무슨 동화에 나오듯이, 쫙! 주장자만 한번 쫙! 흔들면, 응? 쥐가 말이 되고, 백말이 되고, 마차까지, 저, 저, 조그만 상자가 딱! 마차가 돼서 쫙! 나타나고, 이런 줄 알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처님은 그런 거다 하는 줄 알잖아. 그러니까, 와서 뭐, 어? 애기 나달라 뭐, 출세하게 해달라, 시험합격 해달라, 어? 우리 부부, 뭐, 안 싸우게 해달라. 별의별 걸쫙 가서 부탁하더구만. 여러분들 부탁 잔뜩 하고 하면 내 부처님한테 물어봐. 부처님 오늘 무슨 말씀 들으셨습니까? <laughs> 어. 그런데, 티벳에서는 부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무지로부터 온전히 깨어나서. 무지? 무식? 온전히 깨어나서 스스로 잠재된 방대한 지하의, 지혜의 문을 활짝 연 인물. 인물이요, 인물. 동상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인물이요. 음. 지혜의 문을 연 사람이란 얘기. 둘째, 고통과 좌절로부터 근원적으로 벗어나 영원히 지속되는 불멸의 행복과 평화를 발견한 사람. 부처는 뭐예요? 영원히 불행하지 않아. 행복하고 평화로움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부부가 평생 안 싸우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요안 싸우고 부부 싸움 안 하고 평온하려면? 네? 어떻게요? <laughs> 네. <웃음> 어떻게 <해요>? 네. <laughs> 네. 혼자 살면 부부 싸움 안 해. <웃음> <웃음> 그런 깨달음을 얻어야 돼 무슨 얘긴 줄 알겠어요? 그럼 부부 싸움 하는 것은 속상한 게요, 행복한 게요.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지. 내가 너한테 거는 기대가 없으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운단 말이야. 그럼 부부 싸움하는 순간 60이 됐든 70이 됐든 보여. 나는 아직 당신한테 기대를 쳐버리지 않았어. 희망을 갖고 있어. 요 얘기거든. 바가지를 긁어 주 우리 거상인들은 아이고, 아직도 나한테 희망을 꺼내. 감사해라. 이러면 되고. 신랑이 뭐라고 혼자 이렇게 나가 그럼 아고 아직도 나를 불안해하네. 감사. 이러면 돼. 그러죠? 부처님은 영원히 행복과 평화를 발견한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처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라는 얘기예요 부처님은 자신이 그렇고 신이라고 하지 않았고 단지 자기는 깨달음의 씨앗인 불성을 지녔고 다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성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들이 태어날 때서부터 뭐예요? 가져온 것이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불성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도 못 봤어. 학문으로 공부해서 뭐, 이렇다라고 하니까 이런 줄 알지. 우리의 불성도 어떤 부채의 불성만큼 훌륭하다. 뭐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해 보면 우리도 불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부처 성품이 다 있어. 이미 이 세상에 올때 가지고 나왔어 깨달음은 누구나 가능하고 우리 역시 누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만일 이 가르침이 참되지 않았다면 이미 여러 사람들이 내려오는 동안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의 불성은 다섯 번째로 자신의 일상적인 눈, 귀, 코, 요 몸듯이 시키는 마음의 벽에 둘러싸여 있다. 그렇죠? 불성은 육근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에 둘러싸여 있다. 이래서 우리는 본성을 못 본다란 얘기. 우리가 깨달을 때 꽃병이 조각나는 것처럼 꽃병이 조각나는 것처럼 우리의 육근이 육경에 의해 형성되는 어떻게 돼요? 음, 일상적인 마음도. 깨지게 되리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깨졌을 때 우리는 본성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항아리 속에 어 제가 간혹 그 전에 항아리 청소를 하다 보면 겉에서 볼때한 대가 아, 저기다 된장을 넣어 놨나? 간장을 넣어 놨나? 잘 모를 때 있어. 어? 된장독인지 간장독인지. 그때는 어떻게 되야 돼요? 뚜껑을 열어 봐야 알지요. 겉으로 볼땐 그냥 독이야. 사람들의 마음도 그래.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아유, 저 사람 고집세, 저 사람은, 하, 성질이 말도 아니야. 막 이런단 말이야. 그건 뭐예요? 겉으로 보는 항아리야.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겉으로 아무리 우리가 대단하고, 뭐, 끔찍하고, 흐, 이런 것이 보인다라고 해도 본성은 보여 요 색깔도 모양도, 냄새도, 맛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게 간장독인지된장독인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요? 볼려면 뚜껑을 열어봐야 돼. 어떤 안못 보는 사람이 음, 뭐 요때지 김장 트리지 옛날에는 독에 의존해서 왜 김장을 많이 담았잖아요. 그래서 독을 사러 갔어, 독을. 독을 사러 갔는데 어, 독장사 한 사람이 독을 똑바로 놓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돼요? 뒤집어 놓은 게 있어. 뒤집어 놓은 게. 그러니까 안못 보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 독을 다 이렇게 만지고 다니잖아. 근데 쭉 이렇게 보니까 바르게 세워있는 것 가운데 뒤집어지는 게 있는가 봐. 그러니까 독을 이렇게 만져보고 어떻게 생겼구나. 또 어떻게 돼? 이렇게 만져봐야 아 높이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하는 걸 알잖아. 근데 이렇게 만져보더니 이상하다. 주인을 막 불러. 주인장, 주인장 이얘 왔으니까. 아 이놈의 뭐 독은왜 입구가 없어요? 이러는 게요. 입구. 그러더니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밑에 만져도 어 밑에는 또 뚫려 있네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못 알아들었어 독을 거꾸로 놓기요 그러니까 입구가 없다 그러고 거꾸로 놨으니까 밑에를 만져보더니 어, 밑은 뚫려 있네 이러는 거예요 바르게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무명하면 마음이 장님이 되면 세상을 바르게 봐 바르게 못봐 그거는. 깨달음이란 결국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안과 밖 육근 육경이 형성되는 작용이나 본성의 작용이나 결국 뭐예요?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더 깨달음 뭐예요? 본래부터 하나였다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본래 하나였어. 부처 아닌 사람 하나도 없어. 이들 앞에 쌓인 눈은 저렇게 햇빛이 녹여요. 근데 방 안에 나는 먼지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먼지는 누가 없애야 돼? 동상 부처님이 없애줍니까? 누가 없애야 돼? 음. 본인이 없애야 돼요. 자, 또한 티베트에서 보는 불자는 어떤가? 티베트에서는 부처님을 이렇게 봐요. 그냥 사람 행복을 찾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번뇌를 없애고 행복한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요 뭐 대단한 거 없어요 지배에서는 불자를 뭐라고 그러느냐 낭파라고 낭파 낭파는 뭐냐 마음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사람 응? 마음의 내부사정 이 본성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불자라고 그래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보살들은 불자는 누구를 불자라고 그래? 절에 도둑질하러 가는 사람을 다 불자라고 그래 산중에 가다가도 천 원짜리 하나 넣고서는 백만 원 어치 바르는 사람. 천 원을 넣으면 천 원짜리 하나 가져와야 되는데 네기라. 우리 남편 사업에서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천원벌게 해줄 거야. 천원 내고 하면 만원 내고 하면 만원 어치 벌게 해주고. 그렇지 않아? 부처님이 아무리 동상이다라고 해도 또 그런 건 똑소리 나게 또잘 해요. 인과법이 가르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뭐, 산에 가다가 한번 들어가면 불자. 자기는 절에 구경 한번안 갔는데 옛날부터 할머니 때서부터 어머니까지 다녔기 때문에 나는 불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불자는 부처불자 아들자자로서요 아들자자는 무슨 뭐예요?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DNA는 같지 않고 피와 살은 하나도 안 섞여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전부 뭐예요? 부처와 똑같아야 돼. 빵판이래야 돼. 그래야 불자요. 둘째, 우리는 밖을 내다보는데 정신이 팔려서 내면으로의 접근노를 완전히 잃어버렸기에. 셋째, 바깥이 아니라 마음의 본성 내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뜻한다. 무슨 얘기들 알겠어요? 비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음, 우리에겐 누구나 다 짐이 있어요. 부모, 형제, 가족의 짐, 직장, 친구의 짐, 사랑, 고난, 질병, 슬픔의 짐들. 알고 보니 오히려 우리네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한 인생을 만든 건 아닌가.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그런 짊어진 짐이 없으면 세상 살아가질 못해. 그런 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탕이 되고 지탱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어찌 보면 우리가 그토록 힘들고 어렵게 생각했던 짐들이 결국 오늘의 우리를 잊게 한 커다란 행복의 선물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서 여러분들. 행복한 날을 만들어야 돼. 자, 말의 치우침이나 무엇이 옳은지 그릇됐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남에게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사댐이될 수가 있어. 이것은 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남을 뭐예요? 병 속에 지어서헤어나질를 못하게 하는 수도 있어 자 여러분들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직지인심 견성성불 그럼 직지인심은 뭘 뜻할까요? 직지인심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직지인심이 무슨 뜻일까요? 직진심이라는 건요, 눈으로 봐도 보이지 않아요. 귀로 들으려고 해 들을 수가 없어요. 생각하거나 그 마음을 분석할라라고 하면은 없어요.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 자체가 직진심이에요.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아는 자는 말을 할수 없다.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바람이 불어서 대나무 밭을 지나가도 대나무가 그 바람의 소리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러기가 연못이를 날아가도 연못은 기러기의 그림자를 잡아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직지인심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직지인심은 뭐예요? 할 말도, 볼 것도, 뜻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있는 그대로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직지인심이에요. 무슨 얘기냐? 신랑이 저녁 때 퇴근을 해요. 그러면 퇴근하는 그 자체만 보면 되지. 태양반이 오늘 늦었는데 어디 갔다 왔을까? 점심 때 전화를 안 받던데 어디 갔을까? 이건 직진심이 아니요. 아니요. 아내가 나한테 바가지를 긁으면 왜 바가지를 긁을까? 오늘 내가 뭐뭐 뭐 잘못한 게 있을까? 이건 직진심이 아니요. 바가지를 아내가 지리 긁어. 그럼 뭐가 직진심이야? <laughs> 그냥 내가 잘못했어. 아무 이유도 없어, 뜻도 없어. 응? 남편이 막뭐 늦게 와서 뭐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식사 했어요. 이게 직진심이야. 직진심. 있는 그대로로 보는 거. 자기의 생각을 곁들려서 만들지 말하는 거. 만들면 어떻게 돼요? 피곤해, 안 피곤해? 피곤해. 이게 직진심이야. 이질를 알면 다들 뭐요? 견성 성불이 된다는 거. 합장들 하시고 은혜 오기 오사자 여기 나 참기 어려운 욕망을 억제하는 사람은 모든 슬픔과 걱정을 여일 것이니라. 그래서 또 세상은 본전이에요 욕망 찾기가 힘들지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 참기가 힘들지요. 힘든 만큼 뭐여요? 슬픔과 걱정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얘기. 못 참고 속이 시원하게 내뱉으면 뒤에서 뭐가 와요? 슬픔과 걱정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세상은 뭐예요 전부? 본전치기다 본전치기라는 삶을 알면 은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둥바둥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편안함만 느끼면서 사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불교와 결혼 7관제 4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